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가 개봉 일주일 만에 300만 명 관객을 돌파했다.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1일 앤트맨과 와스프는 개봉 7일 만에 누적 관객 수 302만 2860명을 기록했다. 전편 앤트맨 위 누적 관객 수 284만 7658명을 이미 뛰어넘었으며 닥터 스트레인지 11일째 300만 명 돌파와 토르 라그나로크 11일째 300만 명 돌파보다 빠른 흥행 속도이다. 현재 개봉 2주차에도 50%의 예매율을 기록하고 평일에도 2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고 있어 관객 몰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. 이 같은 흥행에 힘입어 국내에서 개봉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1억 명 돌파라는 흥행 신기록 달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. 마블 스튜디오는 지난 2008년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헐크, 토르, 캡틴 아메리카, 블랙팬서, 앤트맨, 스파이더맨, 닥터 스트레인지,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, 어벤져스 시리즈 등 총 19편을 선보였다. 그렇게 10년간 9,534만 6,291명 6월 25일 기준을 동원했고 현재 상영 중인 앤트맨과 와스프를 발판 삼아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.